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Q5 English입니다. 오늘 catch로 이루어진 표현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문장은요. I was caught goofing off at work 인데요. be caught, 그 다음에 ing 하면 뭐뭐 하다가 잡혔다, 걸렸다 그런 뜻이죠. 그러니까 나는 걸렸어요. 뭐 하다가 at work, 일하는 상태죠. 혹은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되는데 최근 저희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. 링크를 걸 테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. goof off는 뭡니까? 일단 격식 표현은 아니지만 엄청 자주 쓰이게 돼요. 농땡이 치는 거죠. 빈둥거리면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안 하고 노는 거죠. goof off 상당히 자주 쓰입니다. 활용해 보시고요. 물론 이렇게 진짜로 하시면 안 되겠죠. I was caught goofing off at work. 일하는 데서 일 안 하고 빈둥거리다가 걸렸다. 아마 상사에게 걸린 모양이죠. 자, 그 다음 문장은요. I want to catch a glimpse of President Obama. Catch a glimpse of. 여러 차례 많이 소개했던 표현입니다. glimpse라는 거 힐끗 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catch a glimpse of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역시 glimpse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. 확인 부탁드리겠고요.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을 잠깐 힐끗 보기를 원한다. 여기서 잠깐이라 그랬죠? glimpse라는 건 오래 지켜보는 개념이 아닌 거죠. 쓱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. 자, 그 다음 문장은요. They were caught up in a shower. 여기서 샤워는 우리가 집에서 하는 샤워일 수도 있지만 소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be caught up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. 수동이니까. 그래서 잡혔다 이거죠. 어디에서? 샤워에서.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길을 가다가 우산도 없고 소나기 맞게 된 거죠. 그 상태가 be caught up in a shower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 장입니다. We hurried to catch up with him. 서둘러 갔죠. 뭐 하려고요? catch up with인데요. 이 말은 내가 뒤쳐져 있고 어떤 사람이 앞서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을 마침내 따라잡는 느낌까지 드는데 catch up with 하게 되죠. 그래서 따라잡아서 그 사람과 보조를 맞춰 같이 가게 되면 그때는 keep up with가 되는 거죠. 즉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나는 서둘렀다. 도로상에서는 그 사람이 모는 차가 될 수도 있어요. 굳이 차라는 말을 안 써도 알아듣는 거죠. 내 차가 뒤에 가고 그 사람이 앞에 가는데 그 사람 차를 따라잡았다 해도 되는 거죠. 자,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. See how quickly a Christmas tree catches on fire. 이때 catches on fire 할 때 on을 안 쓰셔도 이해가 됩니다. catches fire. catch fire. 불이 붙는 거죠. 그래서 보아라 이거죠. 얼마나 빨리 크리스마스 나무가 불이 붙을 때 이 catch라는 동사를 쓰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. 지금 발음할 때 들어보면 A를 길게 하셔야 됩니다. catch. 이렇게 길게 하시면 정확히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이 되고요. 끝에 CH는 약하게 갑니다. catch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catch로 이루어진 첫 번째 표현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도 catch로 이루어진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과 하나하나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